자취방 월세가 부담인 대학생들을 위해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는 반값 기숙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이 예정보다 늦어지는가 하면 부지를 확보하고도 기숙사를 짓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편광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학가. 보통 원룸 자취방 하나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70만 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죠, 약간. 그래도 60만 원씩 월세 내주시긴 하는데 관리비까지도 따로 내니까. 시설도 열악합니다. 위치는 가깝긴 한데 너무 좁아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올해 서울의 주요 대학가 10곳의 월세 평균 가격은 59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서울 성북구 대학가에 반값 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비를 포함해 월 34만 원이면 독서실과 헬스장을 쓰고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시설이 새로 지어졌으니까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하철역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가면 한 10분에서 15분은. 지난 2011년 한국장학재단과 사학진흥재단이 대학생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반값 기숙사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보다 4년 정도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대학 주변이다 보니 기존 자취방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주민들도 탐탁치 않아 하면서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조금 낮고 애들 들어오고 하니까 시간 하더라고요. 서울 성동구에 추진되던 또 다른 반값 기숙사는 어렵사리 부지를 확보했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사업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두 재단은 대학가 주변이 아니더라도 지하철역이 가까운 유휴 철도 부지나 폐교 등을 확보해 반값 기숙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